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는 생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대선까지 1년이 남았지만 그 안에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튀어나와서 여론이 또 어떻게 뒤바뀌고 흔들릴지 아무도 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윤석열 전 총장, 어제는요, 사퇴 이후에 사흘 만에 처음으로 외부 언론 카메라에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힌 건데요. 윤 총장의 모습을 보면 회색 경량 패딩을 입고 흰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 회색 점퍼라고 하죠. 점퍼를 입고 뭐 마스크를 한 뒷모습. 이 모습이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윤 전 총장의 이 옷차림이요. 아무래도 눈에 좀 익습니다. 이 직무정지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할 때 입고 있었던 옷도 바로 이 회색 경량 패딩이었습니다. 이 어제 잡힌 모습과 지난해 12월에 포착된 모습 똑같은 옷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총선 때도 이 경량 패딩을 입고 투표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닌 곳에서 거의 같은 옷만 입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단벌 신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렸어요. 네. 이 회색 경량 점퍼가요. 네. 재밌는 장면이죠. 네. 저렇게 이제 거의 1년여의 과정을 나열해놓고 네. 보니까 야 정말 사적으로는 네. 어떤 공적인 직장 외에서는 집에서는 편하게 입는구나. 네. 또 단벌로 입는구나. 네. 동네에서는 다 똑같은 복장이구나. 네. 근데 사실은 이 강남 지역에서는요. 네. 휴일에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왕왕 목격이 됩니다. 네. 운동하는 장면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그냥 뭐 조깅하기도 하고 네. 또 아까 이제 저 유기견 토린데 네. 유기된 진도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이런 모습은 많이 시민들에게 목격이 돼 왔는데 네. 대체로 그 모습이 자세히 봐야 윤석열 전 총장이지. 네. 그냥 얼핏 보면은 동네 아저씨죠. 네. 저 그렇죠. 복장 자체는. 네. 그래서 아까 단벌 신사는 보통 양복이 한 벌이면 신사인데 네. 단벌 아저씨예요. 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친서민적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고위공직자 그러면 네. 항상 빈틈없는 모습으로 나서는 정치인들의 모습인데 네. 굉장히 털털하게 네. 동네에서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네. 뭐 배우자의 사무실도 가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네. 어울리는 것에서는 오히려 좀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따지게 될 텐데 플러스다. 상당히 친서민 네. 효과가 있어 보여요. 너무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평론가님도 그렇고 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집 앞에 잠깐 가게 나가거나 슈퍼가 아니에요, 있는 아니에요. 모습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4월, 12월 지금 3월 됐잖아요. 네, 네. 4월 15일 지난해 총선은 네. 전 더워서 패딩 안 입어서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전 서너 벌을 네네. 번갈아 입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옷이 중요하겠냐. 그렇죠, 이만큼 그렇죠. 옷차림까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맞습니다. 지금 주목도. 그 얘기를 예, 주목도를 말씀드리는 네. 건데 글쎄요. 뭐 사소한 얘기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장미 변호사님. 사실 지난해 12월에 이 업무 복귀를 할 때와 그리고 또 지난 4일에 총장직 사퇴할 때 한 언론사에서 이 모습을 잡아내요. 우리 언론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잡아냈습니다. 화면을 비교했는데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아하. 저는 잘 몰랐었는데 네. 저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헤어 라인이 좀 바뀌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 네. 이런 것까지도 뭐 의미를 부여를 하나 보죠. 그렇죠. 저도 어제 채널A 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총재의 그간의 행보를 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상당히 준비를 사실은 해왔구나라고 하는 그 사진이 딱 공개가 된 건데요. 네. 지난 12월에 직무에서 복귀할 때 그때도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는 뭐 헤어라인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상의 시술을 통해서 굉장히 젊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자 노력했다는 게 드러난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퇴를 하면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은 외모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검하수 시술을 하고서는 내가 이제 수술이 필요해서 했지만 어떤 이미지적인 면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좋겠다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눈썹 문신했죠. 그렇죠. 예. 연간 검색어로 문신이 뜰 정도로 네.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쩌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겠죠.